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MBN 골드로 들어오신 분 1번.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네, 1번 눌러주세요. 예, 휴일, 뭐, 3시 15분, 네, 오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 아이고, 예,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요. 네. 마이크가 아니고 스피커죠. 네. 네, 비바체 님도 들어와 계시고, 네, 유튜브로는 스타워즈 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 지금 어떤 시기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지금. 아주 한 30분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지금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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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기. 왜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일 시장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내일 시장도 우리가 뭐 낙관하기가 힘들죠. 뭐 미국 시장 또 어렵게 또 마무리됐죠. 금요일장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도 또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탑클럽이 살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탑클럽이 말씀드리는 거 우리 탑클럽의 전하 고광석 대표 실전 경력 50년입니다. 50년. 네.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IMF 때보다도 더 힘듭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듭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저 뭐죠? 코로나 때 2020년인가요? 2020년 2월달 그때 급락할 때보다 더 힘든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IMF 다 올라왔습니다. 금융위기 다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다 극복해서 시장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너무나 너무나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은 반면에 너무나 너무나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이상 평소보다도 더 엄청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그 대신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소식을 오히려 듣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신문 보시는 분들, 경제면 보지 마십시오. 뉴스 보시는 분들, 경제 나오면 돌려버리십시오. 증권방송 TV 있죠? 뭐, 저도 매일경제TV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증권방송 TV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꺼버리십시오. 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라든지 급락이 나올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러분의 멘탈, 심리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종목 추천하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뭐 종목 추천 해봐야 뭐 기껏 해봐야 뭐 단타 아니겠습니까? 단타 한5% 10% 먹으려고 하다가 30% 50%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거볼 필요가 없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는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려고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손실 나면은 얻어맞을 거는 얻어맞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좌가 늘어난 사람 있습니까? 계좌 플러스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 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고 손실 나고 다 물리고 그래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살아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이 시장 급락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그런 사람. 뭘 하려고, 뭘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뭘 해보려고, 이런 시장 급락할 때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망, 폭망, 쪽박. 폭망 쪽박이에요, 쪽박. 쪽박이죠, 쪽박. 아, 진짜 그래, 진짜. 뭘 해보려고, 시장 급락할 때는, 아, 시장이 막 상승장, 대세 상승장 할 때는 뭘 해보려고, 그냥 사면 올라가. 뭘 해보려면 사면 올라가고. 웬만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뭘 하려고 하면서 돈이 늘어나.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같이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폭망, 쪽박.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네, 왜?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제가 과거에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시장 조정할 때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폭망, 쪽박이다, 쪽박. 네, 포테이토 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거의 폭망하고 쪽박이다. 뭐 매매를 해보겠다. 아, 나 장이 어려우니까 단타라도 해보겠다. 단타 단기. 단타. 단기 해보겠다. 단타 단기로. 단타 단기로 조금 좀 먹어보겠다. 먹어보겠다. 어떻게 돼요? 단기 단타로라도 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단기 단타로 좀 먹어보겠다.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역시 더 빨리 폭망. 더 빨리 폭망 됩니다. 더 빨리 폭망. 쪽박. 잠시만요. 더 빨리 폭망하고 더 빨리 쪽박이 돼요. 쪽박. 예. 쪽박 찹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대신 뭘 하냐? 이제 준비만 하고 계십시오. 준비. 무슨 준비? 최근에 우리 탑클럽 중에서 이제 무료 카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한가가 팡팡 터진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종목이죠. 화면에 보고 있는 종목인데 LS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 50% 60% 상한가 그 다음날까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막 3,500원, 4,000원 했던 것이 막 7,300원까지 막 3,500원에서 막 7,300원까지 이러면은 뭐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되네요. 네. 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죠. 100% 급등 플러스죠. 예, 플러스 100%.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100%. 3,500원에서 7,300원까지 10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옳다구나. 박수 쳐야 돼. 박수. 옳다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거구나. 이거.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의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손실회복은 교체매매에서. 손실회복은 교체매매에서. 교체매매에서 저는 뭐 다섯 종목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손실회복은 교체매매에서 다섯 종목을 집중공략 될 만한 종목 똘똘한 종목을 다섯 종목을 찾아서 그 다섯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뭡니까? 요거 LS네트워크스 최근에 시장 급락하면서도 급등이 쫙 나왔죠. 이런 것처럼 순식간에 막 100% 쫙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더 많아, 더. 이런 게 더 많아요. 앞으로 막 터져요. 더 많아짐. 지금은 워낙 지금 힘들어서 종목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면은 이렇게 막 상한가 터질 종목들이 막 넘쳐.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단기 단타도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보유 종목, 현재의 보유 종목을 잘 지켜라. 네. 지금은 현재의 현재 지금 뭐 조정 중이기 때문에 조정 중일 때는 네. 현재 여러분 갖고 있는 현재의 보유 종목들 보유 종목을 잘 지켜라. 괜히 팔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정 중일 때는 현재의 보유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마 지금 뭐 수익 난 것보다 거의 다 대부분 손실이죠. 뭐 손실 나는 게 또 정상이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보유 종목 설령 손실 나고 물리는 거라도 현재의 보유 종목을 잘 지켜라. 일단 지금은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이제 마무리,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조정의 마무리. 이제 언젠가는 막 마무리 되겠죠? 예, 조정의 마무리. 이제 끝나는 부분, 예, 조정의 끝, 이제 안정. 안정 국면에, 이럴 때는 어떻다? 이때는 적극적인 이제 교체 매매. 현재 조정 중일 때는 뭐 내일도 역시 뭐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죠? 아, 치즈 불닭 볶음면님은 전액 현금 보유 중요? 다 팔아 제끼셨나요? 네. 일단 현금 갖고 계신 분들도 현금 잘 지키십시오. 내일 그냥 뭘 해보려고 그냥 깰짝깰짝 걸리지 말고, 아이고, 나 단타라 좀 해볼까? 깰짝깰짝 거리다가 더 하지 말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정 중일 때는 현재 보유 종목을 그대로 잘 지키시라. 그리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 현금을 역시 잘 지켜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조금 조정의 마무리 이제 안정된 국면이 되는가 싶을 때는 적극적인 교체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한 50% 적극적인 교체 매매를 통해서 한 50% 내지 100%짜리 네 플러스 50%겠죠. 플러스 50% 플러스 50%에서 한 100% 네, 플러스 한 100%짜리 100%짜리 확률 높은 종목 뭐 100% 예 100% 그렇게 확률 높은 종목에 집중 공략 이러면 돼. 50%에서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안정된다 싶을 때 여러분이 적극적인 교체면을 통해서 한 50%에서 100%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에 집중 공략 갈아타세요. 갈아타 교체 매매라고 하는 건 갈아타라는 거죠. 이 갈아타는 것도 우리 개인분들 갈아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해요. 우리 개인분들 아 이거 매도하고 다른 거 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미 내려와 있죠.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권에 매매해. 네, 여기다 쓰갈까요? 바닥권에 매매해. 바닥권에서 뭐 못 참으니까 매매하는 거죠. 바닥권에서 매도죠. 매도. 바닥권에서 매도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바닥권에서 매도하고 나서 이 손실 회복 욕구가 강하거든요. 손실 회복 욕구 뭐 누구나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빨리 본전 찾으려고 빨리 본전 찾으려고 어디 고점 추격 매수하죠.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그래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폭망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바닥권에서 매도하고 빨리 본전 찾으려고 아니면 반본전이라도 찾으려고 추격 매수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거든요. 더 폭망해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바닥권에서 매도했으면은 매수도 바닥권 종목에서 해야 돼요. 바닥권 종목에서 해야 성공. 바닥권에서 매도했으면은 그 현금 확보된 현금을 바닥권 매 종목에서 매수를 해야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쭉쭉쭉쭉 내려왔어. 내가 고점에 매수했는데 줄줄줄 흘러내려다 보니까 못 참죠. 못 참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매도를 해버려요. 바닥에서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 나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 나니까 어때요?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본전 생각하고 어디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 바닥에서 매수해서 확 끄는 걸 추격 매수해서 쏴버리죠. 쏴버려요. 근데 시장이 지금 어때요? 안 좋아,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추격 매수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 다 떨어져. 홀라당 또 해먹어, 여기서. 여기서 또 바닥까지 치. 이거 한 번만 손실 날 건데, 바닥에서 매도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두 번씩이나 크게 손실 나니까 점점 이제 폭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중동전쟁이 확전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 증시는 어떻게 되나요? 좋을 거 없겠죠? 네, 좋을 거 없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질구레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매도하고 빨리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S네트워크 있죠? LS네트워크. 네, 잠깐만요. 네. LS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거 순식간에 상한가 빵빵 터지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또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찾아드리느냐? 이런 건 실시간으로 찾아드려야죠. 실시간.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장이 열릴 때 실시간으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탑클럽에서 여기서 하죠. 여기서. 예,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집중적인 리딩 관리를 하도록 있습니다. 아까 LS네트워크도 바로 무료 카톡 주식방에서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무료 카톡방 링크 그 다음에 비밀번호 요것들을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네이버 밴드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한번 채팅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데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예, 이러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밑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채팅창 확인해 보면은 될 수가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 제목이죠. 제목. 네, 제목. 탑클럽 고광현 손실회복은 교체매매로 다섯 종목 집중 공략 VIP 계좌 2주 연속 1등. 지금 매일경제TV에서 10월달에 2주 연속 1등한 내가 바로 우리 탑클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치면은 아마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네. 여기 10월 강력 유망주 기대 종목 무료 카톡 주식방에서 공개.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된 부분이 있죠. 예, 링크라고 하는데 요 영어로 된 부분을 딱 눌러 보시면은 네, 무료 카톡방 예,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라고 하죠. 예, 참여 코드 비밀번호죠. 예, 참여 코드 비밀번호는 77빵빵. 예. 7700입니다. 77빵빵. 예, 77빵빵 누르시면은 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멋쩍은 튜브님이 바로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340명이 넘죠? 예, 1300
현재 1346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1500명이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 이제 못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실시간 링크, 아 실시간 링크가 아니고 실시간 리딩, 실시간 리딩 하면서 실시간 리딩하고 또 소통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특히 이번에 시장이 워낙 어려운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섯 종목 오늘 제목도 이렇게 잡아봤죠. 예, 손실 회복은 교체 매매에서 해서 다섯 종목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다섯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0%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50% 정도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운 좋으면은 뭐 더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뭐 100% 이상도 갈 수 있는 뭐 이미 그런 것들은 아까 LS 네트워크가 이미 순식간에 3,500원에서 뭐 7,300원까지 순식간에 10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때나 들어갈 걸 이러지 마시고 껄껄 하지 마시고 들어오실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부탁하는 네오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네이버 밴드가 있죠. 또 네이버 밴드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밴드도 있는데 네이버 밴드 요거 링크를 눌러보면은 잠시만요. 뭐가 바뀌었나요? 네, 여기 네, 있습니다. 해서 요걸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이제 공부방, 그 다음에 자료방, 네, 공부방, 그 다음에 자료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네, 탑클럽을 검색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 정도에서. 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시장도, 뭐, 여러분들, 막, 어렵죠. 예, 지금 거의 지금 예상되기는, 뭐,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그냥 맞으십시오. 하락하고 그러면은, 예,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하려고도 하지 말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예. 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보지 않으셔도 되고 올라가면 보십시오. 올라가면 내 시장에 올라가네 조금 좋아지네 이러면 보시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굳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 안 좋을 때 막 뭘 하고 싶어요. 왜 계속 물려주고 계좌가 망가지니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 폭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내일 뭘 해보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 지금 계속 떨어지네 이거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하려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 폭망이고 쪽박이야 쪽박. 뭐 잘 됐다는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러신 분들이 성공이야. 이러신 분은 성공. 이러신 분은 성공이고, 뭐 대박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 이러면 성공하고, 대박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타, 단기로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더 빨리 폭망, 쪽박이야.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현재의 보유 종목을 지켜라. 현재의 종목도 여러분들 다 물리고 손실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지키십시오. 현재의 보유 종목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무료 카톡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정된다. 조정이 마무리된다. 조정이 마무리될 때 조정이 안정이 국면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다섯 종목 정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다섯 종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이미 지금 몇 종목은 들어가 있죠. 우리 방 종목 중에서 무료 카톡방 종목 중에서 이미 들어간 것들 중에서 거기서도 이제 크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LS네트웍스도 밀렸다가 크게 튀어나왔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LS네트웍스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밀렸다가 강하게 100%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주식이 바로 이런 거야. 힘들게도 하지만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 안정 국면 되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교체 매매할 수 있도록 50%에서 50%에서 뭐 운 좋으면 100%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또 신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놓치면은 여러분은 후회해요. 후회. 올해 2023년은 진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고생만 하고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근데 주식하다 보면은 고생은 직사계는데 이 단맛을 못 봐. 단맛을.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당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고생했으면은 우리 단맛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요 50%에서 100%짜리 확률 높은 종목을 제가 집중 공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네. 절대 놓치지 마시세요. 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요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무료 방송 열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거 적극적인 교체 매매. 지금 당장 아니에요. 내일 당장 아니고 좀 조정의 마무리 국면, 안정되는 국면이 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교체면을 통해서 50%에서 10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에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쪽에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지금 남아있는 돈이 거기 가 있어야 돼. 거기. 그래야 LS네트웍스처럼 100% 이상 빵 터질 때 여러분이 고생 끝에 단맛을 먹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요거는 오늘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도 시장이 어려울 확률이 높죠. 또 미국 시장도 또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또 영향받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면서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50%에서 100%짜리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오세요. 어디로?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 카톡방. 네.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무료 카톡방 링크를 다시 한번 거기서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죠? 네. 네, 무료 카톡방 링크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확인해서 링크 눌러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7700입니다. 7700. 예, 참여코드 비밀번호 7700.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새로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들어온 이후에 톡이 쓰여지면은 그 톡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전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쓰여진 톡은 못 봅니다. 그래서 탁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냐고 또 바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 요거 가입한 이후에 올려진 톡만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손실 회복하실 분들, 본전 찾으실 분들, 무료 카톡방,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료 카톡방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탑클럽은 50년이야, 50년. 네, 우리 탑클럽 자랑이라고 할까요?
우리 탑클럽은 50년의 실전 경험입니다. 주식 실전 경험 50년이 넘어요. 50년이 넘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생을 만나더라도 우리 탑클럽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진정성 있고 진실된 그리고 실력 있는 탑 레벨,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주식 선생 만날 수 없다.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50년 이상의 주식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탑클럽입니다. 매일경제TV 전체 전문가 중에서 50년 주식 경험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 오직 우리 탑클럽입니다. 네. 우리 탑클럽으로 오셔서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 이번에 손실회복은 어디? 교체매매에서 다섯 종목 집중 공략을 통해서 한번 꼭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해서 무료 카톡방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 주식을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은 유료방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분은 우리 탑클럽 VIP 정의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정말 상위 1% 탑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대로 교육받으실 분은 VIP 정의함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 방에서 물리신 분들, 다른 전문가 방에서 하고 있는데 물리신 분들, 손실나신 분들 빨리 오세요. 빨리. 특히 그러신 분들은 빨리 우리 탑클럽으로 타 전문가 방에서 우리 탑클럽으로 방 변경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예. 하늘이 도왔어요. 여러분이 우리 탑클럽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주식 세계에서 하늘이 도왔고 조상님이 도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상위 1% 탑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매수매도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매수매도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2+1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1 네. 2개월 가입하면 1개월 네. 2개월 가입하면 1개월 하는 가입하고 있으니까요. 가입하실 분들은 이번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은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바로 결제라든지 ALS 결제번호 또 고객센터 전화번호 입금 계좌번호 이런 것들은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 채팅창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인터넷 링크,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도 같이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에서 손실나신 분들 네. 빨리 방 변경하고 빨리 우리 탑클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님 휴일인데 대표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와서 제대로 내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 내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냥 종목만 매수 어디서 뭐 종목 추천만 받아서 모험했구나. 또 그런 반성의 시간을 또 보내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들어오셔서 상위 1% 탑시크릿 투자 비밀 교육 이런 것은 저보다는 우리 탑클럽의 에이스인 고광석 대표가 진행합니다. 차원이 틀리고 레벨이 틀립니다. 네. 들어오셔서 한번 제대로 한번 교육을 받으면서 하시고 다른 방에서 손실나고 물리신 분들 헤매지 마시고 우리 탑클럽으로 바로 방변경해서 이동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변경 가능한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옮겨달라고 하면 바로 뭐 군소리 없이 뭐 싫은 소리 안 합니다. 바로 옮겨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문이 잘 모르겠다 아니면 방변경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전화번호 1588
0648 네, 1588 0648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아침 9시죠. 예,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러분 채팅창에 다시 한번 채팅창에 고객센터 전화번호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이고. 네, 1588-0648.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내 시장이 막 급락하든지 뭐 또 안 좋을 수가 있죠. 목욕 시장 또 하고 좀 해외 쪽 변수. 그러다지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미국 금리. 여러분 미국 금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미국 금리. 금리. 걱정하지 마. 끝물이야, 끝물. 끝자락이야, 끝자락. 예. 미국 금리 끝자락이야, 끝자락. 앞으로 뭐 올려봐야 한 번, 올려봐야 한 번, 많아봐야 두 번, 올리라고 그러세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금리. 오히려 전쟁 쪽, 예, 특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중동 전쟁인데,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중동 전쟁 신경 썼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중동 전쟁 여러분이 신경 썼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은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할 것은 뭐다? 시장이 막 조정이다. 급락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괜히 잘난 척. 잘난 척해. 꼭 잘난 척. 여러분들 중에서 꼭 그러신 분 계시다. 잘난 척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해. 결론은 폭망, 쪽박 다 정해져 있어요. 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폭망 쪽박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단타? 단기로 좀 먹어봐야 되겠다. 더 망해. 더 빨리 폭망 쪽박. 분명합니다. 네.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유 종목을 잘 지켜라. 그리고 조정의 마무리, 안전국민일 때 적극적인 교체 매매 통해서 요거 50% 이상 갈 수 있는 거, 100% 이상짜리 확률 높은 종목에 여러분이 집중적인 공략을 통해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그쪽에 집중 공략하시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위기가 크게 또 성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비바채님, 네,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번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짧게 좀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뭐다?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의료 회원님들은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고요. 또 무료 회원님들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